있죠. 너무 겨. 어 뭐야? 아 뭐? 하나 둘. 그냥 뭘 랜선이야. 어, 일단은 14연패를 하고 이기니까 확실히 이제 뭔가 살아나는 느낌이 나고, 이제 원래는 스크림 연습 성적도 안 나왔는데 요즘은 연습 성적도 엄청 잘 나오는 편이라 자신감을 찾고 이번 오늘 BBQ전은 꼭 이기자 하고 해서 엄청 기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저희의 원래 스타일을 이어서 하긴 하는 건데 이제 상위 팀처럼 더 확실하게 하자 했는데 계속 저희가 꼬이고 해가지고 계속 연패를 했던 것 같아요. 네? 스크린 성적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오늘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지. 네, 그래서 스크린 성적이 괜찮은 편이어서 연습대로만 잘하자 해가지고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잘한 거죠? 네, 그냥 밴 안 하셔서 당연히 픽했죠. 저는 신드라의 카운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. 승리 딱 확정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? 딱 확정됐을 때 드디어 이제 팬들의 얼굴을 떳떳하게 볼 수 있고 좀 이제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. 일단은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더 높은 목표를 하고 했는데 2승이어서 그래도 마지막에 연패를 끊어서 다행이고 남은 2라운드 더 열심히 해서 막 강팀도 잡아보고 더 막 이상한 운영 막 그런 게 아니라 더 완벽하게 더 돌아오고 싶어요. 첫 해외 대회라 많이 기대돼요. 네, 마치하고 뭐 어떤 팀 또 있고. 좀 어떤 것 같아요? 좀 신비로울 것 같아요. 타 지역 리그 선수들하고 하는 게 저희는 항상 이제 한국 선수 LCK만 하는데 다른 리그도 한번 딱 겨뤄보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. 1라운드 때 엄청 눈을 아프게 한 경기력이었지만 이제 많이 회복했으니까 이제 슬럼프도 극복했으니까 다음은 2라운드 꼭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재밌는 경기 꼭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